이게 정말 이거 읽으면서 제가 통쾌한 그 웃음과 뭐라 해야죠? 요즘 막 킥킥거림과 너무 즐겁고 유쾌했어요. 아, 그렇게 유쾌한 시는 아니지만 그 조주 스님이라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주 고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불이라고 불렸을 정도예요. 그래서 살아온 부처다라고 불렸을 정도로 남전 보원 스님의 제자였는데 120세까지 사신 그 스님이신데 조주 고불 또 부처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선생이었고 상당히 그 법문이나 어록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이렇게 재치가 있고 또 유쾌하고 정말 참 좋으신 그런 스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조주라고 하는 우리가 선가에서 조주 고불이라고 할 정도로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정도의 이 대단한 스님이 쓴 시가 있는데 우선 이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이 남전 보원 스님을 찾아가서 14살에 찾아가서 출가를 해요. 그리고 17살에 깨달았어요. 보세요. 이게 와 하잖아요. 한편으로 와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스님, 좀 미치겠어요. 전 6개월,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조주 같은 스님이 남전 스님 밑에서도 3년이나 걸렸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와 했잖아요. 금방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밖에 본문 안 들어놓고 왜 아직도 모르겠냐고 화를 내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남전 보원 같은 이런 큰 스님 밑에서 조주 스님이 매일 시봉하면서 법문 듣고 욕먹고 하면서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살에 깨닫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7살에 깨달은 다음에 40년 동안 스승 남전 스님을 옆에서 시봉하면서 보임을 했어요. 갱참 30년이 아니라 조주 같은 큰 스님이 40년을 스승 밑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도 이러신데 이 살아있는 생불도 이러신데 여러분 40년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천천히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루하루 삶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40년간 스승 밑에서 시봉한 다음에 스승이 열반하신 다음에 그럼 벌써 본인 나이도 벌써 뭐 한 60 다 돼 가잖아요. 근데 그때 한 20년간 만행을 또 떠났어요. 만행을 다니면서 이 스승, 저 스승 다니면서 공부 얘기하고 거량하고 하면서 만행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80세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산문을 열었어요. 공부를 가르치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열어서 40년 동안 120살까지 살면서 80세부터 120세까지 법을 피셨어요. 그런데 야 조주 고불이라는 분이 80세에 그렇게 시봉하고 보임하고 모든 걸 다 하신 분이 80세에 딱 법을 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을 것 같은데 아주 가난한 절에 시골절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아주 가난한 곳에서 아주 때거리 없이 이렇게 살다가 떠나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간간이 찾아오는 그 제자들과 좀 안목 있는 제자들과 거량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주 스님의 안목이 40년 동안 스승 밑에서 보임을 하고 20년간 이미 만행까지 마쳤으니까 얼마나 이제 공부가 원만하시겠어요. 그죠? 정말 이건 진짜 살아있는 생불 아니겠어요? 거의? 살아있는 생불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우리와 똑같고 너무나 중생 틱해요. 딱 보리 살타 그대로예요. 보리인데 살타예요. 깨달은 부처인데 또 고스란히 중생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었다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만나왔던 많은 도인분들이랄까?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랬어요. 이렇더라니까요. 어떤지 들려드릴게요. 중간에 뭐 뛸 땐 뛰고 읽겠습니다.
깨어나서 출애한 모습을 근심스레 바라본다. 두를 옷도 소매 옷도 하나 없고 가사는 겨우 모양만 남았구나. 속옷은 허리가 없고 바지도 두둥이가 없구나. 머리에는 푸른 재가 서너 말 되고 도 닦아서 중생 구제하겠다 하면서 도 닦아서 중생 구제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더니 누가 알았으랴. 변변한 차는 이 꼴로 변해 있을 줄이야. 황량한 마을, 부서진 절, 참으로 형용키 어렵구나. 누가 말했던가, 출가에는 애증을 끊는다고. 생각하니 무심결에 눈물이 난다. 눈썹 찌푸릴 일은 많고 마음에 맞는 일은 없고 참기 어려운 건 동쪽 마을의 거무튀튀한 늙은이가 보시 한번 가져오는 일이란 아예 없고 내 방 앞에다 나귀를 놓아서 풀을 뜯어가기만 한다. 아니 도인 스님도 누가 와서 보시 하나 안 하니까 보시 하나 왔나 했더니 보시도 하나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소 갖다가 풀만 뜯어가고 말이지.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검투티한 늙은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인근 사방에 밥 짓는 연기를 부질없이 부러워서 밥 짓는 연기를 바라본다. 만두와 진떡 그런 것은 작년에 이별했고 오늘 생각해보니 공연이 군침만 돈다. 아니 어른 스님도 깨달아. 어른 노인 스님도 작년에 먹었던 만두, 떡 생각하면 군침이 돌면서 아유 내가 그거 한번 언제 안 먹어보나. 이거 먹고 싶은 거예요. 생각 그런 생각도 잠깐이고 한탄만이 잤구나. 한탄 한탄만이에요. 백집을 뒤져봐도 좋은 사람은 없어. 마을 주변에 백집을 뒤져봐도 좋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나쁜 놈들만 살아봐요. 좋은 사람은 없고 오는 사람은 그저 마실 차나 찾아요. 이 스님, 조조 스님 맨날 끽딱을 차나 한잔 하시게 줄 게 없으니까 연한 차밖에 들게 없으니까 맨날 그날만 먹을 것도 없는데 와서 보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차 얻어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차를 마시지 못하면 차를 못 줄 형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를 마시지 못하면 발끈 화를 내며 간다. 이놈들이 보시를 하지는 못하면 와가지고 얻어먹으면서 그것도 안 주면 화를 내고 간다. 뒤집어지는 거죠. 머리 깎고 이 지경에 이를 줄을 누가 알았으랴. 어쩌다가 총을 받아들여 촌중이 되고 보니 굴욕과 굶주림에 처량한 꼴 차라리 죽고 싶어라. 이런 말 한다니까요. 오랑캐 장가와 검은 얼굴 이가는 공경하는 마음은 조금도 내지 않고 아까는 불순문 앞에 와서는 고작한다는 말이 차 좀 꾸자, 종이 좀 빌리자 하는 말뿐이네. 마침내 북쪽 집에 이르러서는 탁발을 하는데 아무도 밥을 안 줘가지고 동쪽, 남쪽, 서쪽 집을 다 다르다가 마침내 북쪽 집에 이르러서는 아휴 내가 지금 몇 집을 갔는지 헤아릴 수도 없다. 쓴 소금가루와 보리초장, 기장 섞인 살밥에 상추무침, 오로지 아무렇게나 올린 공양이 아니라며 요거를 이제 겨우 자기 먹다 남은 거 이제 막 상추무침 쬐끔 살밥 쬐끔 이제 준단 말이에요. 주면서도 그 주면서 준 할머니가 아이고 스님 이거 드시고 뭐 도인 되세요 이렇게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축원하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아무렇게나 막 주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스님이라면 모름지기 도심 경건해야지 이러면서 도심을 기르라고 주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행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스님이라면 도심 경고해야지 이런 거나 의도로 왔다 하면서 욕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 하루 이 노승의 몸이 그러하구나. 손도 닦지 않고 경도 논하지 않으니 헤어진 자리 깔고 햇볕 쬐며 낮잠을 잔다. 생각하니 저 하늘의 도솔천이라도 이처럼 등 구워주는 햇볕은 없구나. 오늘도 향사르고 예불하는 사람은 있어. 노파 다섯에 혹부리 셋이라. 한 쌍의 부부는 검은 얼굴이 쭈글쭈글 잠으로 진기하구나. 아, 애써 힘줄을 세울 필요도 없구나. 뭐 누에 오르고 볼이 있거든 라울라 아이한테 돈 한 푼 주어봤으면 좋겠다. 또 이 절마다 찾아다니는 이 고매한 온수납자는 밝게 끊어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이 큰 스님을 찾아오는 고매한 온수납자는 없고 절마다 찾아다니는 삼미승, 그 당시 삼미승은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밥 먹을 게 없고 하니까 이제 절에 막 갔다가 이렇게 팔고 이러는 삼미승들은 도에는 별 관심 없고 먹는 게 이제 부족한 이런 친구들이겠죠.
이 절마다 찾아다니는 삼위승밖에 없구나. 단 한마디 말도 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석가모니를 잘못 읽는 후손이로다. 이 법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스님들만 찾아와서는 와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신의 주장자가 하나 딱 주장자는 법을 이렇게 법을 드러내 보이고 안목 있는 제자가 한 대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주장자 써야 되는데 한 가닥 굵다란 가시나무 주장자는 산에 오를 때뿐만 아니라 개도 때린다. 개 때린데 산에 오르고 개 때린데밖에 쓸 데가 없단 말이죠. 이게 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들 삶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씻으면서 노래 부르는 거지. 이게 막 남아가지고 응징이 남아서 그 혹부리 이가 영감 뭐 막 응징을 해야겠다, 막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안 울겠어요? 눈물 난단 말이에요, 펑펑. 어떤 분께서 그런 글을 써보내셨대요. 당신 자식이 죽고 나서 떠나고 나서 그 무엇으로도 해소가 안 되고 이 괴로움은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내가 금생이 끝난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행복, 뭐 웃음 뭐 이런 건 내 인생에 없는 것 같다. 없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시체같이라도 살면 되는데 시체처럼 살 기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혼자 이러고 살면 모르겠는데 또 주변 사람들까지 너무 피해를 끼치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에게 그냥 법문을 꾸준히 들으시다 했어요. 기왕이면 이거 방법 없다. 내가 봐도 방법 없다. 근데 하나 법문 그냥 듣지 말고 내가 깨닫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깨닫는 거 아니면 내 자식을 살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자식을 살릴 방법이 있다. 본래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죽을 것 같으면 그 마음으로 살아서 이 공부에서 진짜 나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나아가 일체 중생을 한번 살려보라고. 근데 설마 했죠. 그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신없는 분이 공부하겠어요?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몇 달 그러고 몇 달 안 있다가 이 자리를 알겠다. 그러놨더니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현실은. 현실의 뭐 일반적인 일상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달라진 게 큰 게 하나 있다면 그 아이가 먼저 떠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막 옛날 같은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은 사라졌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 조조 스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 깨달음도 별거 없네. 뭐 우리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하되 함이 없이 하고 사는 거예요. 부처됐다고 해서 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거예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부처님도 제자가 먼저 죽었을 때 외롭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다 벌어지고 있는데 희노애락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내가 그 속에 떠다니며 살고 있어요. 나는 울고 웃으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 본래 면목 이 마음자리에서는 한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일이 없고 살아도 사는 일이 없어요. 생사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확인이 되고 나면 이 몸의 생사는 이게 생사가 아니었구나. 이건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었구나. 구름이 생겼다가 생야, 그러네. 생야일편 부은기, 사야일편 부은멸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남이라는 것은 진짜로 한 조각 구름이 생성되는 것과 똑같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구름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없이 변해하는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현실을 사니까 이 현실이라는 분별의 꿈속에서 그냥 꿈속에서 연극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연기자가 되어서 현실의 연기는 그대로 해요. 이 조조처님처럼 자라며 살아요. 근원에서 이 모든 것이 꿈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안에 쌓이는 게 없어요. 안에 쌓여서 남아서 막 이게 막 이만큼 쌓이고 남아가지고 화병이 되고 뭐 이게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데 있지 않고 없는데 없지 않은 거예요. 하는데 함이 없고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괴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괴로움이 없어요. 우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울함이 없어요.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도 없어요. 죽음을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이 없어요. 이게 미묘법입니다. 미묘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우리 분별로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노인들이 무수히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조주처럼 똑같이 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인 상에 빠져있는 헛도인들만 만나는 거죠. 도인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티내고 싶으니까 도인인 것처럼 치장하고 싶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크게 치장해가지고 막 도인인 척해서 사람들을 교주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만 자꾸 우리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주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완전 다르지 않나요? 세상에 보면 정말 삿된 교주 같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 옛날에 우리 공부하다가 그런 쪽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제가 그분하고는 조금 친분이 있어서 아 제가 딴 사람 같은 얘기 안 하는데 그 뭐 딴 데 가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는 가지 마세요.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냥 딱 가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굳이 와서 묻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도인들, 도인 흉내내는 사람들,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어요. 도인 흉내내는 거 좋아하고 자기를 이렇게 떠받드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조작하고 자신의 치부 같은 거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척하고 얼마나 당당한 조주 스님은 이 글로까지 썼어요. 이 동네 사람들 욕하는 자기 이게 자기 욕하는 거 누워서 침뱉기 비슷하잖아요. 어찌 보면 누가 이런 걸 보고 이 도인이라 되겠어요. 얼마나 당당하니까 이렇게 쓰는 이렇게 당당하게 쓴단 말이에요. 너 도인 도인 관심 없거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